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상입니다. 오늘 운동 2일차인데요. 오늘 낮에 헬스 트레이너 BJ분이랑 3시간 운동하고 제 개인적으로 방금 운동 에어로빅 1시간 운동하고 왔거든요. 허락 맡았습니다. 보쌈 정식 1인분 먹방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열심히 운동했고 약간 빈혈이 있을 정도로 지금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쌈 정식, 여기는 신림동 신림역에 있는 흥부 보쌈입니다. 한번 맛있게 보쌈 정식 1인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너무 지금 말이 행설수설한데 일단 밥 빨리 먹을게요. 네, 들어가시죠. 선생님, 보쌈 정식 1인분 되나요? 아, 이거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으면 너무 아리랑. 유니나 검은색 하트님이 별풍선 132개를 선물했습니다. 유니나 검은색 하트님이 323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해주세요. 뭐라 해주세요. 나는 전기요금이 또 안 나오잖아. 아, 드디어 왔다. 와, 드디어 가봤어. 부추 빼라고요? 아, 부추랑 젓갈. 또 뭐 빼야 되나요? 이거 김치는 먹어도 되나요? 이거는 새우젓갈은요? 이 젓갈은 뺄 건데 새우젓갈은요? 고추는 먹어도 되나요? 뭐 빼야 돼? 새우젓갈도 빼야 돼? 이거 새우젓갈도 빼? 이거도 빼? 이거만 빼는 거야? 젓갈은 이 젓갈도 빼? 오징어 젓갈도 빼고 새우젓갈도 빼라고? 아니 뭐 다 먹어라 그러더니만 빼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빨간 젓갈은 먹으라고요? 새우젓갈도 빼고 국물 빼고 고추 먹으라고? 양파. 그 양파. 오이 남았어요? 와, 진짜 맛있게 먹을 게 없는데.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네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저 이거 안 먹을 거 여기 좀 빼놓을게요. 손 안 댔어요. 안 먹을 거 옆 테이블라에 빼놓게. 왜냐면 음식 재활용이 아니라 내가 아예 안 먹은 거니까. 일부러 말도 안 했어요. 신길까봐. 여러분들, 요 부분은 빼십니다. 저거는 이제 그 트레이너 BJ분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저 부분은 뺐고, 요거는 먹어도 된다고 해서 요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1인분인데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맨날 음식 3인분, 4인분 먹어서 감사함을 몰랐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일주일에 누가 딱 세 번 들어갔어. 토, 일, 월, 4인분 들어갔는데 손 씻었습니다. 밥 먹고 양날 안녕. 와. 근데 앞면에 약간 마비가 와. 너무 안 먹어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이 다 너무 떨리는데. 고추는 쌈장에 찍어 먹어도 되나요? 되겠지 뭐. 되죠? 조금만 찍어 먹어.
어 맵다. 오징어 젓갈. 요것도 여러분들 밥도둑이지. 젓갈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올려서 생수밥은 멀쩡한데 그쪽은 맛이 없어. 아 수박도 아삭아삭한데 맛이 없어. 아, 또 두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밥상 싼 게 파는 거는 젓갈이랑 백김치 중에 선택하라고요? 다 멍이는 거야, 멍이는 거. 근데 그건 맛있어. 지나가면서 먹는데 뭐 많이 먹으면 맛이 없죠. 아, 얘들은 맛이 없지. 무료하니까 젓갈이랑 백김치 중에 선택해야 되나요? 원래 먹은 거야. 요거 뺄게요. 원래 먹은 거. 원래 먹은 거. 아니야, 원래 먹은 게 아니고 무료 물렁물렁한 게 아니고 시큰해가지고 타바삭 입은 거 타바삭. 형이랑 나랑 맛있고 딴 사람들은 아삭아삭한 게 맛있는 거야. 아직 먹는 거는 그 시큼해져가지고 그 부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건 못 먹어. 그러니까 짠 거 김치밥이라고? 제 정계 또 딸이 양식 마지막 25,000원 정도 들어갔잖아. 그 정도 크는 거라고. 김치도 빼라고요? 그 정도 크기 그 정도 큰다고. 아 그건 저거 아니야. 아고. 아니 근데 보쌈에 김치 없이. 야 근데 개수가 작은 게 더 비싼 거야. 그거 알아야 돼. 개수가 정말 작아. 아홉 개 여덟 개 짜리가 제일 비싸. 김밥집에서. 아 아이. 아 대신 내가 볼 때. 한 조각씩 먹으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영등포 아니 저기 저 영동 거기서 누가 아는지 차가 저번에 한 차가 빠졌어. 영동 거기가 지시해 주세요. 차를 그 앞에 서는데 한 차 먹기 싫어하더라고. 250대 갖고 왔대. 한 조각만 먹을게요. 아니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시킨 대로 하고 쌈장물 딱 조금만 찍어 먹을게요. 진짜 딱 시키는 대로 FM대로 할게요. 너 산지 직성이라야 돼 뭐 해. 오늘도 왔어 오늘도 왔어 일주일 안 보여서 왔어. 그래 아이로 지나가. 왜 버퍼가 생기지 근데? 아니 버퍼 생겼어.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진짜로. 억울해. 집에 가. 버퍼 생겨서 그래. 김치 둘 중에 뭐 뺄까요? 여보세요? 위에 거 이거 빼라고요? 이게 무김치가 맛있는 건데 엄마 오늘하고 얘기하고 엄마가 약속 축하해 약속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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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내가 방금 방송 욕심 때문에 오버해서 김치를 많이 먹었잖아. 아 집에 나 빨리 먹어. 엄마 집에요. 가요 엄마 지금 가요. 빨리 와 엄마 오빠보다 먼저 가. 어디야 그럼 지금? 요거는 샐러드예요 샐러드. 요거는 샐러드. 아, 그래. 손은 아까 그걸로 물티슈로 닦았어요. 아. 이것도 감사한 거야. 이걸 먹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아, 그래도 맛있어. 고추는 하나 더 먹어도 되나요?
저 2,000원이요. 아, 2,000원 너무. 안 올리고. 적어서 주는 거야. 한끼만님이 별풍선 2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한끼만님 20개 감사합니다. 2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회 있을 거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야, 보쌈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나 먹방 더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제 먹방 역사상 가장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진짜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1인분이긴 한데 비록 1인분인데 진짜 맛있어. 순풍신경외과님이 별풍선 200개를 선물했습니다. 리액션 4절. 아, 형님 또 200개 감사합니다. 먹방한테 기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리액션 4절. 형님 먹방한테 기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모. 요 고추 하나만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아, 김치도 근데 다 떨어졌다. 선생님 이거 반찬 너무 맛있는데 밑반찬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는 거예요. 맛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아, 백김치 한 장 아쉽다. 한 장. 와, 이제 두 점밖에 안 남았어요. 세 점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먹으면 형인데. 근데 내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한장 빼라고요? 양파가 없네. 근데 여기 그 샐러드 있어요. 샐러드. 사랑장님이 별풍선 32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사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먹방한테 기회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나이트 소스 이미 쳐져 있었어. 물 오늘 저 한 6리터 먹은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먹으라고 하셨지. 아, 오케이. 어, 이건 먹어도 되죠. 김치에 있는 거. 이거. 안 된다고 이제 빨리 먹어야지. 막걸을 하던가. 예? 우리 정우지. 위험이죠. 아까 본 전쟁이 하고. 선생님한테 글로스를 안 준다. 아니, 박사발은 얼마 전인지 박사발은. 박사발은 무슨 기술에. 아, 진짜. 아니.
마지막 한 점이다. 보쌈아, 또 먹으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마지막 한 점. 아, 이거 다 끌고서. 살코기 한 쪽, 한 땀, 한 땀 다 모아서. 하고. 아, 마지막 한 번. 아, 지금은 너무 늦었지. 타고 있었으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 늦었지. 지금 이제 타진 않아요. 보통 한 6시 해 있을 때까지가 아, 해 지고도 있긴 있는데 야, 뭐 해 지고도 뒤야. 이거 말이야. 뭘 지금 야야 유니다 검은색 하트 이미 별풍선 132개를 선물했습니다. 김치랑 쌈장이랑 백김치 염분 드셔서 이제 손 안 떨리실 거예요. 큐큐큐큐 잘했어요. 남은 김밥마저 남기시고 일어나세요. 큐큐. 감사합니다. 나는 어 아니 이거 봐봐. 일부러 안 먹으려고 남겼어요. 반찬 없잖아. 일부러 남겼어. 왜냐면 내가 현미밥이면 먹었을 텐데 이거는 흰쌀밥은 그거 뭐야 정제 안 된 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거 먹으면 직방으로 살가거든. 이게 반 남겼어 일부러 진짜로 월클이니까. 아 고추 먹어도 되죠 이거. 아우 마늘 먹어도 되죠. 아우 물 두 컵만 더 먹어요? 물 두 컵밖에 더 못 먹어요? 물은 뭐 진짜 인생의 남은 마지막 식수라 생각하고 맛있는 물 먹방 아우 물은 먹기 좀 힘드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이어트 먹방 2일차인데요 뭐 여기 여기 다 남기고 먹었습니다. 예, 다 남기고 먹었고 이게 무슨 먹방이냐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더 길게 오래오래 방송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요. 6주 뒤에 날씬해진 흥삼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뒤에 진짜 나 어떻게 먹방할 거야 진짜.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녹화는 유튜브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